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우리가 16장 14절 한절 읽었습니다. 이 성경 봉독할 때 너무 짧으면 참 싱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경 봉독자가 있느냐고 물어요. 그럼 성경 봉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앞뒤 절을 좀 이렇게 몇 절을 이렇게 줘서 읽으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봉독자가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설교 중에 조금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쓴 것,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가 우리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쓰여져 있지요. 편지 그러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서간문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무슨 편지든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첫 번째 인사, 안부. 그리고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마지막 인사, 맺은 말. 이렇게 편지가 구성이 되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보면 1장을 펴면 1절에 그러니까 인사가 나오겠지요. 그죠? 인사가 나옵니다. 2절, 3절, 4절 해서 9절까지 인사가 나와요. 그리고 10절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0절 한 절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권한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인사 끝났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러면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그 10절 이하에 내려가면 분열 상태를 적나라하게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너희 가운데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너희들이 말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파벌이 4개만 있었겠습니까?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교 현장에 파벌들 없나요? 양파, 쪽파, 대파. 파벌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에 탁 스치는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만 있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썼을 것이다. 우리가 성격상 유대인의 그 사고 방식 배경에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열둘. 막 그것만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벌이 나누어진 배경을 쭉 더 내려가서 보면 1장에 이렇게 서술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말을 한다. 세례 받은 게 근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출신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예수 믿는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거기 속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출신별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누어졌다, 합하지를 못했다, 다른 말 한다. 다른 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말하고 너는 네 말하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죠? 계속 주장만 있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서두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라, 합하라, 한 마음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왜 이렇게 모여들었죠? 하나니까, 한 마음이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한 은혜를 사모하니까, 한 마음 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은혜스러워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16장, 꼭 가서 보니까 14절에 너희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그 앞절부터 다 부탁이 끝나고 끝 인사를 하는 글이에요. 이 편지는 세 가지 구성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인사 안부. 전하고자 하는 내용. 전하고자 하는 내용 우리가 다 지금 살필 수는 없어요. 그 첫 번째 내용 1장 10절. 하나 되라, 합하라. 그리고 다 이야기를 끝내고 16장 마지막에 가서 13절부터 끝인사를 하면서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펼쳐놓고 처음을 뽑고 끝을 뽑으면 딱 끈이 묶여지는데 만나는데 뭐예요?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 목사님에게 카톡을 받았어요. 미국서. 그래 인도 차이라반도 선교사 수련회 날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렇게 날짜 결정됐다는 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 난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근데 카톡에다가 못 갑니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오 목사님 만나면 내가 또 당할 걸 생각하니까 이게 못 보내겠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제가 또 왜냐하면 4월에 또 나와야 돼요. 4월에 또 선교 일정이 있고 또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고 또 연주를 비우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해서 당의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다들 순종들 하시고 잘 협조를 하시지만은 내가 부담스러워서 마음에. 그래서 3월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 금년에는 제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얼굴이 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통보를 못 하고 제가 목사님.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게 이제 연락이 오는데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 이번에 인도 차이나 반도는 못 가겠다. 그냥 4월 선교만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저기 와 있으니까 말이 잘 안 될라 그래. 당신은 왜 사는데? 이 뜬금없는 얘기야 지금. 당신은 왜 사는데? 사랑한다. 난감할 때는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니까는 아내가 하는 말이 사랑은 고사하고 화나내지 말아요. 아 그런데 아, 그러면 갔거나 그럼 나 교회에다가 내가 여보 다 그냥 엎을게 간다 그럴게.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 그런 상황에 또 카톡을 보낸 거예요. 응? 그 저분이 기도를 하는가 봐. 어떻게 그때 카톡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주제는 성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 이거 가슴이 뜨끔해지는 가슴이. 갑자기 막 뜨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카톡이 더 기가 막힌 게 개회 설교 하세요? 개회 설교를 하래요? 그런데 본문이 없어 본문이. 제목만 왔지. 성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디야.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기도했어요. 그래 맞다. 내가 가자.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 같다. 그냥 다 정리하자. 3월도 가고 4월도 가고 그냥 비우자. 그러면 뭐 내가 내일 하냐. 목회도 하나님 일이고 선교도 하나님 일이고 같이 부르는데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너무나 사람 생각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아버지 알아서 하소. 그리고 이제 제가 장로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요. 이때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또 개인적. 그래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또 잘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또 보통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 가셔야죠 목사님. 가셔야죠. 주의 일하는데 가셔야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계속 설교를 하라 그러니 성경을 펼쳐 들고 이제 이게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성경에 사랑은 많지만은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또 오 목사님한테 묻기도 거시기 하고 그렇잖아요. 저 목사가 또 체면이 있지. 주제를 줬으면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 가야지. 그런데 아,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라. 우리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사랑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끝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가?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가? 제가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화 좀 내지 마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발 큰 소리 좀 치지 마라. 아, 이 말을 듣는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는 큰 소리는 적합하지가 않구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는 화를 내면서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합니다. 그럼 내 속에 화가 있어요. 큰 소리가 나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 마음 속에 내 밑바탕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내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내가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 내 안에 사랑의 기초가 흔들려져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벌이 있을까요? 제가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더라고요. 왜 두려움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난해 와서 제가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기억나시나요? 에덴 기쁨. 그죠? 예, 창조하시고 그곳에 기쁨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살도록 했는데 범죄하여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라는 이야기인데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탕자라고 합시다. 둘째 아들이 그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살다가 살다가 막장까지 갔어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게 됐지요. 내용 다 알지요. 다시 설명 안 해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생각난 이름이 있었어요. 습자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큰 소리 치고 떠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실패했어도,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왔어도, 내가 다 망가졌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바닥을 쳐도, 비참에 이르고 실패에 이르고 쪽팔림의 자리에 있어도 아버지는 괜찮다는 거죠. 아버지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니까 갈 수 있는 그곳. 그게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어렸어요. 그 둘째는 아버지 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자라고, 아버지 집에서 걸음마하고, 아버지 집에서 말 배우고, 그러면서 오랜 기간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용납됨, 용서됨, 사랑.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실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나를 받아주실 분이 누군가요? 아버지인 거예요. 세상은 다 나를 거절해도, 세상은 나를 다 받아주지 않아도, 손가락질 하지요, 그죠? 판단하지요, 비판하지요, 종결 지어요. 그래도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고 아담 혼자 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과 뭘 했나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 앞에 하나님이 뭐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은 짐승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만히 보더니 사자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잘했어, 잘했어. 딱 데리고 나옵니다. 꾸물꾸물 기어가는데 아담이 보고 하는 말이 지렁이, 그러니까 퍼펙트. 턱턱턱 튀어가는 토끼를 보면서, 그때는 토끼가 아니었어요. 그냥 깡총깡총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자는 뭐라 그럴까나, 그러니까 토끼, 그러니까 아랑 최고 따봐.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었다니까.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지 말고 최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온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 만드시고 사람 하나 딱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은 누구랑 대화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며칠을 지냈는지 몰라요. 몇 시간을 지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뭘 했어요? 동물 이름 짓기 하고 살았다니까. 동물 이름 창세기 보세요. 동물 이름 짓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참 가만히 그냥 상상해보면 둘이 어지간히 재밌게 지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성경이 증언하기를 아담이 지었다고 했어요. 신학적으로 좀 이게 논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담도 하나님의 창조에 동역했다. 아, 이런 말이 그냥 내 입에서 나가더라고요. 이게 또 나 또 이단 뭐 이상한 또 사이비로. 아담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깨가 쏟아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와가 생기고 여자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 얘기가 길어져요. 또 가정사역 얘기를 해야 되고, 지난해에도 제가 좀 일부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사단이 하와를 꼬이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 나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서.
그렇게 깨가 쏟아지게 하나님과 짝짝꿍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이름을 다 지었는데 아담이 죄가 들어와 숨어버렸어.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여러분 왜 사랑을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범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거꾸로 가면 돼요. 죄 해결하면 끝나요. 그럼 두려움은 사라져요. 두려움은 사라지면 사랑은 회복되는 거죠. 거꾸로 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역추적하면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야, 주먹 쥐고 약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응. 뭐 두려움을 한번 어떻게 해보자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미국 장로 교단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한인들 그 노회에서 최근에 그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큰 뉴스 사건이 하나 생겼죠. 다 아시죠? PCUSA 교단이 동성애 동성혼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죠. 결정하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그건 죄다. 그건 죄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다. 안 된다. 그런데도 이미 교단이 결정을 하니까 소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일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난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동네에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떠나기를 교회가 결정을 하고 노회에다가 청원을 넣었어요. 근데 노회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몇 년을 그 과정을 겪었느냐? 4년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양충길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 들으셨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요. 가까이 지내요. 밥도 자주 먹고, 예, 기도도 같이 하고. 근데 그 이 교인들이 4년을 그렇게 하다가 지난해 12월 26일 날 교회를 떠났어요. 어떻게 됐느냐? 사회 법정으로 간 거예요. 이제 건물 때문에. 이 건물이 떠나려고 하니까 노회에서는 건물을 놓고 나가야 되고 법으로 교인들도 이제 놓고 나가야죠. 근데 교인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이 US 달러로 1200만 불이 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200원이 아니고. 예. 네. 잠시 또 혹시 영혼이 쇼핑 간 건 아니죠. 설교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표정을 보면 싹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슈퍼마켓 몇 군데 돌다가 은행 들러서 친구 집 갔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러면 샥 들어와요. 이렇게 추스리고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내요. 여러분 1200만 불짜리 건물이에요. 1200만 불짜리. 근데 세상 법정에서 필그림 교회는 이 건물에 권한 없다 하고 판결이 난 거예요. 1심에서. 아니다 또 주장하고 항고라 그래요? 항소라 그래요? 항소하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필그림 교회가 교인들 투표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97% 98%인가 2000명 교인이에요. 교회 건물 놓고 나가자 교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다 싹 놓고 두 가정 빼고 12월 25일 날 건물을 두고 떠나버렸어요. 인근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야 예배 어디서 할 거냐? 니네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라. 렌트비 내지 마라. 그냥 써라. 학교가 있는데 학교 건물도 다 써라. 그런데 그날 미국 동부 역사상 500년 만에 오는 추위가 있는 날이었어요. 혹독한 추위가 온 교인들이 떨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예배를 그 교회 장로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우리 교인들은 다 용서가 됐습니다. 용서가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보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 예배 교회 아니요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교회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건물은 예배당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떠나면 죄가 들어오면 그 두려움이 모두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모두. 두려움은 또 두려운 두려움 때문에 또 덮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 또 덮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 또 덮어서 사랑이 아니고는 이 커플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깊은 심연으로 죄가 들어가니까 온갖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아무리 포장하고 변명하고 이유와 설명할지라도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온갖 것들로 포장된 명분들로 논리들로 여러분 미투 운동 보시죠. 미투 운동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다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눌러놓았다고요. 세상의 논리로 뉴스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는 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뉴스를 뉴스를 보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주먹이 찢어져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전부 분열 그저 파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두려움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밖에 주는 게 없어요. 왜? 죗된 세상은 두려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온갖 것으로 포장하고 방어하고 방법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차단하고 보호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사랑의 회복이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있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을 회복하자. 그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들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망설입니다. 망설이에요. 한 네 가지를 제가 말씀,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인데 망설이에요. 망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만 지나면 될 거다. 조금만 참아봐라. 조금만 견뎌봐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시간은 지날수록 심연의 깊은 곳에 문제를 묻어둘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벽은 겹겹이 쌓여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도록 상실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사단은 전략을 펴는 거예요.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어요. 회복은 답인데 시간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그렇게 은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탱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요. 묻어두고 가는 방법이 있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호세아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어요. 죄가 우리를 삼켰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삼켰어요. 그런데 백발이 성승해도 모르는 시간이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좀 노련하고 제가 나이가 조금 이렇게 이제 6학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학년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예. 예. 지금도 4학년 8반으로 삽니다. 제가 감정은. 예. 4학년 8반으로 사는데. 근데 이렇게 고비를 딱 이렇게 탁 꺾어보니까요. 무슨 마음이 드는 거 아니까?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그 이렇게 회갑잔치 하던 게 생각. 그때 꼬마 때 막 뛰어다닐 때 회갑잔치 가서 막 이렇게
그저 코올리기 때 얻어먹고 그랬던. 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찔해지더라고. 근데 머리를 스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내가 그 60 할아버지 그 해갑 잔치 할 때 그분은 내가 모르는 걸 대단히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그분이 아는 체를 꽤 많이 했거든요. 이리 와나. 이리 와봐라. 그리고 괜히 꿀밤 한 대 주고 이런 거라. 그리고 뭐 그 한 마디씩 하면은 어린 나로서는 우와 많이 한다. 대단하다. 우와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요. 진짜 몰라서 겁나니까 괜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고 많이 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몰라집니다. 몰라져. 무식해져요. 아세요? 요즘에 스마트폰, 요즘에 나오는 정보들 이런 것들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나이로 따지면 한 살 어린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누구의 세계예요? 내 세계가 아니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다음 세대에게 내 주지를 않아요. 네가 뭘 알아 임마? 인생을 아냐? 몇 살이냐? 만나면 그죠? 몇 살이냐? 우리 한국 사람 언어폭력 중에 하나가 너 몇 살이냐? 우리 동네에 그런 분 있어요. 밥 먹다가 대화 안 되면은 꼭 그래요. 응. 너 몇 끼냐? 목사 안수 언제 받았냐? 꼭 이런 걸 물어요. 네. 대화 안 되면. 그게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반응을 해요. 사람에게 반응하고 살아요. 사람들에게 반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판단을 결정했던 그 사건이 성경에서 결정적 사람에게 기대는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 눈치 봤어요? 백성 눈치 봤어요. 어디에서 힘이 나와요? 백성에게서. 국민에게서 힘이 나온대요. 국민에게서. 이런 비성경적인 거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도 능력도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네. 한국이 전쟁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러는데 나는 막 가뜩 없어요. 하나님이 난다케야 나는 거지. 하나님이 난다케야. 네. 하나님이 난다고 해야지. 여러분 이미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봐요? 사람 눈치 봐요. 왜?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 선교 편지는 잘 쓰셔야 합니다. 선교 편지를 선교 편지 써야 돼요. 이 설교 듣고 또 야 하나님께 나온다 그랬다 그러고 선교 편지 안 쓰면 안 돼요. 보내셔야 돼요. 그 선교 헌금이 거기서 와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 해야 돼. 보세요. 제가요 우리 아들 얘기 뭐 가정 사역 오늘 이번에 하는 거 아니니까 아들 간증을 제가 그 뭐 크게 할 게 없는데 그 아들 얘기 제가 여러분을 2년 동안 했잖아요. 아들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다 못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아들이 이제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이요. 30대 초반 어른이란 말이에요. 직장 가지고 있고 가끔 나한테 용돈도 주고 이런 어른이에요. 이제 나가 살아요. 집에 가끔 들러요. 방문하셔요. 방문 오는데 그냥 방문 온 게 아니라 이제 시차로 와서 감시하고 가요. 방문하면 아버지 왜 이렇게 사세요? 이것 좀 치워놓고요. 그 엄마하고 좀 잘 지내세요. 이 자식 그거 장가도 안 가본 놈이 지가 장가간 나를 가르친다니까. 지가 결혼을 해봤냐 말이야. 지는 자식도 안 남았잖아. 그런데 지가 나를 가르친다니까 이제는 좀 안다고. 그러면 내 속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끌어올라요.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바로 해라. 네 인생이나 살아라 이놈아 야식아. 까이망.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면 아들도 그래요.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성교 편지 보내야 된다니까요. 속이 터져도 보내야 돼요.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반응한다, 반응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중심이 사람에게 기대어 있습니까? 성경 편지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공급해주는 그 사람에게 관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거짓말로 뒤집는 거예요. 사람에게 반응하면서 엉뚱한 말로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뒤집어 살아야 돼요. 뒤집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쉽게 분노해요. 쉽게 분노해요. 분노가 금방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쓰여져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노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제가 이제 늦게 철이 나서 자녀들하고 관계 회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딸하고 관계 회복하는 게 이게 또 숙제가 됐어요. 아들하고 관계 회복 이제 좀 됐어요. 아버지하고 회복, 소천하시는 그 순간에 정말 저는 회복을 했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마지막 염을하는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울면서가 내가 느끼는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니요, 보통 울음이 아니에요. 통곡이 나오는 거, 속에서부터 저 밑끝에서부터 터치 눈물이 나는데, 통곡을 했는데 옆에서 보던 제 이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목사, 진짜 잘 울더라. 당신은 뭘 한 거지? 나 우는 거 구경한 거야. 우리 이모님인데 날 너무나 사랑해요. 그 이모님이 제가 어릴 때 저를 그냥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는지 얼굴에 그냥 아침마다 그냥 뽀뽀를 하고 그냥 하도, 그래서 이모님 표현이 그래요. 너는 세수도 안 하고 내가 다 세수시켰다. 그래서 제가 이모님 보고 그래요. 그때 하도 침을 발라놔가지고 내가 얼굴이 부어버렸어요. 그래, 조금만 씻어주지. 그런 사이예요. 그런 가까운 사이예요. 아버지하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그 눈물 속에 참된 기쁨을 제가 경험했어요. 희열을, 만족을. 아버지하고 너무나도 관계가 회복된 그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내 왔습니다. 아내 같이 살면서 아내하고 회복하느라고,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손을 잡고, 당신 진짜 요즘 많이 변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당신 변했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들 앞에서 그전에는 아들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티딱티딱 하면은 아들 앞에서 그럽니다. 애미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은 아버지 아니야. 그럼 내가 손을 잡고, 아들 없을 때는 내 편 좀 하자. 아들 없을 때는 제발. 아들 있을 때는 할 수 없고, 아들 없을 때까지 그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냐. 그래도 당신이 아버지잖아.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안 해요. 아들이 뭐라 그러면요, 와서 잔소리하고 가끔 시차로 그럽니다. 아들 보고, 너는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아버지가 얼마나 너 키웠는지 애쓴 줄 알아? 눈물이 날라 그래, 눈물. 제가 막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래. 제가 없는 자리에서 뒤에서 듣는데 아들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아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가서 내가 그런 거라. 야, 야식아 봐, 엄마 말 들었지 마. 알겠어 임마? 아, 이러고 싶은데 그 말하면 또 안 되잖아. 그 말하면 안 돼.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면.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만해라. 내가 잘못한 게 많다. 내가 쟤한테 잘못한 게 많잖아. 그러면, 아유 아버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전에는 키가 살았는데 이제는 키가 팍 죽어. 엄마가 나타나면 엄마가 내 편이니까. 그냥 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사랑을 느끼니까. 사랑을 느끼니까. 여러분, 그 딸하고 아이하고, 딸아이하고 이제 회복을 하죠. 요번에도 와서 딸 잠깐 있는데, 아, 딸아이 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을 보면서 하나님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2018년 3월 이때부터 정말 나 다시 네 번째 숙제합니다. 네 번째 숙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 속에 아픔을 포기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분노했어요. 너 똑바로 해. 너 틀렸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대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치던 내 모습 속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저 아이가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것은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 속에 그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버짓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 주신 것이, 내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두 사람이 충돌을 했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이에요? 댄비는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이에요? 이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덤벼드는 사람을 용서했어요. 누가 멋진 사람이에요? 한방 가서 뒤집어 엎는 사람이 멋지지요. 한방 매겨. 야, 그거 당하고 있냐, 자식아. 임마, 그러는 거 아니야. 가서 뒤통수 쳐버려져서 까버려. 그거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 사람이 멋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며 살면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겉돌면서 삽니다. 우리는 겉도는데 능숙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상담을 드리고 이야기를 할 터인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부탁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 말만 좀 하지 말지. 그게 뭐 입장이 난감하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지 말. 겉돌지 말자는 거예요. 겉돌지 말. 내 속 깊은 사정을 목사님 좀 들어주시고 내 속 깊은 곳에 정말 느낌이 있는 조언을 한 마리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 만나는 기술자예요. 목사로 제가 33년을 살았으니 목사 기술자입니다. 저. 목사 기술자. 목사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때쯤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무나 익숙해요.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살았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도사요. 도사. 2010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민교회 2세들에게 앙케이트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교회를 떠난다는 게 한인교회를 78%,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떠난다 92%,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너 왜 그러냐 물었더니 부모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 가면 천사, 집에 오면 악마. 교회 가면 사랑이 있는데 집에 오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어느 게 진짜며 어느 게 껍데기냐는 거예요. 집에서 보는 게 진짜라고 본 거예요. 근데 아이들 마음은 교회 사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 사는 그 모습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제 섬기고 다니니까 경험이 많은데 이런 일, 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어느 장로님 한 분은 상담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랬어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테인데 장로님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그러면 자녀한테 사랑한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연세도 드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장로님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연습을 하는데 교회 가셔서 교회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은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으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장로님 청년들 불러놓고 아무개야 불러놓고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그거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됩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장로님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름 불러놓고 딱 가서 그냥
뜸 들이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하지요, 하지요. 그건 뭐 간단하죠. 그리고 장로님이 갔는데 그 다음 만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 장로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거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거 하겠다고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청년 그러니까 그냥 잘 아는 그 집사님 아들이니까 잘 알고 평소에 그래서 야 무게 오느라 그래서 와서는 그래서 여 장로님하고 오기에 얼굴 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랑한다 말을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더래. 당신이 말을 던져놓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 이 청년은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가서 불쏘 지나갔는데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냥 사랑의 방망이에 퍽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내가 가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사랑을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했나? 내가 정말 사랑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목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다닐랍니다. 계속 한번 해볼랍니다. 계속 해볼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회복은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사랑의 회복은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야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회복은 회개밖에 길이 없습니다. 회개밖에 길이 없습니다. 중생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사랑 회복을 위한 회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루후와 생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은 내 속사람이에요. 한번 옆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에이요, 널 보니 답답하다. 널 보니 답답하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 옆사람 그 사람 외모가 아니고 우리 속사람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요소, 사랑의 요소, 사랑을 우리 속에 주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의 인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손상이 됐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담대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해서 두려우지 아니하는 용기를 내라 힘을 가져라 I can do it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가지 방향만 제시합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선교사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 오 목사님이, 오 목사님이 이번에는 놉니다, 놉니다. 놀러 왔어요. 근데 놉니다 하고는 개 예배 설교하라 그러고 주제만 줘버리고 난 놀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며칠이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완성하면서
이 설교를 만들면서 얼마나 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지. 제가요, 이 간증 좀 이게 좀 이거 하고 이제 설교를 마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냥 개 예배는 마음껏 하시라고. 그냥 하여튼 늦게까지 해도 되고 시간 많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은 45분이긴 한데 난 매번 오사카 사건이 기억이 나가지고. 오사카 사건 모르시는 분이 많지요. 예,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절대로 거기 또 강사로 불렀어요. 근데 강사로 부르니까는 뭐 난 강사로 가니까 강사로 불러가니까 목사는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강사로 불러간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건데 얼마나 행복해요. 강사비도 좀 줄란가 그랬더니 강사비는 어디 가고 선교사 격려해야 되니까 뭐 좀 가지고 와야 된대. 그때 알았어. 불려가는 거는 내가 그 선교사에게 불려가는 거는 이거 죽으러 가는 거구나. 예, 내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강사비라고 조금 준다고 그러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쪽지를 가지고 용지를 가지고 왔어요. 용지를. 근데 사인부터 하래. 강사비 사인이라고. 사인했대. 사인했어요. 사인했더니 이건 다 도네이션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가지고 가버리더라고. 나 이런 분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 선교사의 어제와 오늘 이런 주제를 줬어요.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선교사, 내 선교사로 사는 경우 별로 없다는. 물론 교포 사역을 하니까 선교사지요. 왜냐면 뭐 현장에서 막 이렇게 선교하는 경험이 없었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고 그 분야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주제는 그걸 또 줬으니 또 고민해. 저는 주제를 받으면 또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그래서 논문도 찾고 책을 세 권이나 샀어요. 미국이 책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네? 한국에서는 13,000원, 그것도 디스카운트 해주잖아요. 만 원이면 살 거를 거기서 26불을 줘야 돼. 26불을 한 권에. 네, 배를 더 줘야 돼. 그래서 또 세 권을 사서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다 준비를 했어요. 한국까지 왔어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또 안아서 잠도 못 자고 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 같아. 야, 너 네 거 맞냐? 네 거 맞냐? 내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말하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행복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덮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하는 가정사역 메모를 찌끗찌끗 했어요. 혹시 기회 되면 이거를 그냥 펼쳐야 되겠다.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찌끗찌끗 해가지고 이제 딱 가지고 갔어요.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얼마나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주제는 어제와 오늘이잖아. 근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의 내일이야. 이해가 되세요? 어제와 오늘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는 준비해서 갔는데 주제가 내일이라니까. 그걸 만드는 분이 이게 오진환 목사님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이, 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준비하면서 그렇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답은 사랑이다. 우리의 삶은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다. 제가 아버지 학교 경험을 하면서 그죠? 제가 그 이 간증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만 제가 마음대로 또 하면은 이게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길게는 안 할게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를 저는 뉴저지에서 동부에서 미국 뉴저지에서 LA로 갔어요. 서부로 갔어요. 비행기 6시간 타고.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는 멀리서 온 사람은 저 유일해요. 그 목사님도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좀 멀리 떠나가니까 난 편안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거기를. 근데 숙제를 하는데 축복기도 숙제가 있어요. 아버지 학교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지만 근데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멀리 있으니까. 근데 우리 조장이 아버지 학교에서 주지 않는 숙제를 하나 주는 거예요. 무슨 숙제? 전화해서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걸 못하겠어요? 그 알겠다고.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성민아, 아빠가 너 사랑한다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이상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시껏 얘기하다가 성민아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1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었잖아요. 철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전화 끊어요. 전화 끊어버려.
이렇게 시작된 게 저의 스토리입니다. 아들과의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숙제를 못한 내가 자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래서 5개월을 연습을 했어요. 제 아내도 몰라요. 차를 타고 가면서 썬루프를 열고 어떤 날은 성민아 사랑한다 이 7자를 머릿속에는 있는데 성민 하면 다 가 있는데 똥구멍이 땡길 정도로 막 몸이 막 저리 오면서 어색한 말이라는 걸 이상하게 자꾸 점점 더 내 언어가 굳어지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못하겠더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5개월을 제가 연습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건과 아 연습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두 주먹 쥐고 보복을 연습합니다. 반전을 연습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사랑을 연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자가 있어요. 내 안에 형상이 있어요. 형상의 회복을 연습하세요. 구원받음을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으로 성숙으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뭔가 틀렸다. 아, 내 뭔가 어색하다. 연습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족을 느끼니까. 연습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현재가 만족하지가 않아요. 좀 나아져야겠어요. 달라져야겠어요. 좀 성장되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시키는 내 방식대로 안 돼요. 골프 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죠? 프로 코치한테 가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어깨 힘 빼고 힘 들어가지요. 누구 힘이요? 내 힘이요. 빼고 빼야 돼요.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샷을 날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뜻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 집에 들렀어요. 뭐 부엌에서 딱그락 그래. 그 지금 뭐 하나? 조금 있다가 이제 아들이 갔어요. 아빠 나 가.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부엌으로 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만둣국을 끓여 놨거든요. 먹으려고. 그 뭐 하다가 잠깐 뭘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딱그락 와가지고 만둣국이 따끈따끈하니까 싹 먹어 치우고 가버린 거야. 먹는다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잘 가. 그리고 만둣국 먹으러 갔더니 국물만 있어. 그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거 와가지고 저 떨거지 또 싹 먹고 갔네, 저거? 와서 먹으면 먹는다고 하든지. 제가 뭐 먹었겠어요? 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 끓여. 거기다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쓱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뭐가 올라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아, 내가 또 연습 부족이구나. 하나님 또 한 번에 연습할 기회를 나에게 주셨군요. 한번 연습해보자.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 내가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연습을 하면서 이 순간을 이기고 넘어가는 힘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 이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구나. 한 번은 아들이 집에 있을 때예요. 아빠 나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나가고 돌아서서 보니까 이 거실 소파 그 위에다가 자기 그 지갑을 놓고 갔어요. 거기에 라이센스 있지요. 다 있잖아. 이거 승민이 거잖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맞다 여보 전화해. 그래서 전화했어요. 안 봐도 운전하고 가느라고 계속 누르는 거야. 안 봐도 전화봐. 어떻게 받았어? 야 승민아 아빠 너 지갑 지갑 아차 그러는 거야. 그 아차 하면 뭐예요? 막창 갔는데 벌써 10분쯤 갔는데 그 어디냐? 그러니까 가스 스테이션 들어가. 알았어 쭉 들어가. 아빠 갖다 줄게. 아이씨,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내가 이거 심부름해야 되냐? 이 멍청한 녀석과 누굴 닮았어? 누굴 닮았죠? 가는 거 놓고 가세요. 가면서 한마디 해줘야지.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내가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가는데, 그 한 10분 가는 그 사이에 사랑으로, 그렇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한번 사랑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고는 제가 파킹라스로 딱 들어갔어요.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들 녀석이 그 가스스테이션에 나를 보고 차를 세운 게 아니라 딱 돌아서 세워놨어. 그리고 백미러로 나를 보는 거야. 아버지가 분명히 갖다 주지를 않는데 그냥 안 준단 말이야. 알거든. 그 지 뒤에 차를 딱 갖다 댔어. 그랬더니 후닥닥 나오면 좋겠는데 후닥닥 나오는 아들은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다. 뜸들여요. 뜸들여. 망설이는 거야 지도. 그래서 엉그적 오는데 내게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지갑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손이 와서 지갑을 딱 낚고 채는 순간에 제가 지갑을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손이 오면서 지갑을 낚고 채는데 확 낚아채는데 빈손이 돼버렸잖아.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랑한다. 그랬더니 지는 빈손이 돼서 겸연쩍으니까 다시 손이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시 와서 첫 번째 한 번은 실패했으니까 더 세게 낚아챌 거 아니에요. 나는 더 잘 알지. 그래서 내 밀다가 얼른 확 땡겨버렸어 내가. 그랬더니 이번에 손이 허공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손이 세 번째 오는데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나는 그때 진짜 한번 사랑해보려고, 진짜 한번 사랑해보려고 기회가 왔다. 진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손을 내미는데 아들이 지갑을 내 손에서 낚아채 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냥 지갑을 놓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울컥 올라오는 눈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이 가는 그 차로 가는 뒷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였어요. 자신감이 있고 뭔가 지갑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와서 지갑을 받아갈 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느낌이 나에게 피드백으로 왔어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우리가 읽은 그 절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말씀이 마감이 되는데 22절쯤 가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눈물 겹도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바울은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바울의 소원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하나 되라, 사랑하라, 사랑하자, 사랑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랑의 종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셨다, 사람 되셨다 표현합니다. 로렌스 크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려드셨다, 스스로. 아,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려드셨대요. 말려드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교사로 왜 가셨어요? 끝나고 또 뭐 선교사들 얘기하시죠, 그죠? 제가 이 2년 동안에 와서 이야기 쭉 들으면서 종합적인 맥락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걸 로렌스 크랩의 말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말려드신 분이에요. 보라카이 한인교회 뭐 했어요? 하나님께 말려들은 교회. 저도 말려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다면, 믿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말려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되는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회복은 회개를 통하여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인자가 싹쓸 피우고 열매 맺고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생각과 하나님이여 세상의 하나님이여 지혜로 이 일을 감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의 그 능력으로, 사랑의 권세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교사 인도차이라반 선교사 순회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한 주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나누는, 고백하는, 서로 하나님 격려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순회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순회의 기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준비하며 애쓴 하나님 보라카이 한인교회 오진환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빛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역사하심을 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하심이 2018년도 인도 차이나반도 선교사 초청수련회 하나님 세미나 이 귀한 날 첫날 초청받아온 모든 선교사들 위에와 이를 초청하며 이들을 초청하며 우리를 초청하며 이 초청의 잔치를 준비한 하나님 보라카이 한인 교회와 또 하나님 이 일을 잊기 위하여서 이곳까지 준비하지 않고 달려온 강사님들 또 봉사자들 후원자들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